앞서 해외 거주 동포들이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배우고 제15회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에 많은 나라 선수들이 참가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문화와 예술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모두가 소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에 이제는 외향적 성장만큼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성장도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